진료에 매진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 시간. 아, 점심에 이제 뭐 드실까요? 뭘 그러게 드실까요? 뭘 드실까 너무 궁금하다. 간장, 요거는 된장. 뭐가 뭐 이렇게 많아요. 도시락 원래 한 개짜리 아닌가요? 저도 그냥 도시락 하나 들었을 줄. 아니면 뭐 뭐지? 몇 가지야? 푸짐한 느낌이 있는데. 와 이게. 어머머머머머머. 체질 시기를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뭐 사 먹을 그런 음식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주로 이렇게 이제 집에서 내 체질에 맞는 이제 음식 종류를 골라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와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. 제 체질에 맞는 이제 이 곡류를 찾아보니까 이 조수수, 옥수수, 잡곡류, 홍, 잣, 뭐 호두 이런 종류가 제 체질에 맞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밥으로 지어서 이렇게 먹게 되었죠. 좋은 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잘 버티셨구나. 그러니까 먹는 거 또 식습관도 중요하니까 너무 좋아요.